한국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근소세는 9.6%, 이명박 정부 이후 이제 연평균 9.6%,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 15조쯤 되던 게 지금 한 59조로 무려 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법인세는요, 한 40조에서 한 80조가량으로 2배가량 늘었고 연평균 4.6% 정도 늘었습니다. 법인세가 높다, 법인세를 낮춰줘야 뭐 경제가 발전이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월급쟁이들, 뭐 유리지갑, 뭐 근로자들의 세금만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15조를 내던 근로소득세가 60조가 되고 59조가 되고 법인세 내던 게 40조가 8조가 됐다라는 건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평균 이명박 정부 이후 9.6%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법인세는 한 4% 중반대밖에 안 늘었다라는 건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좀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좀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분명히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리하게, 너무 과도하게, 저기, 근로자들의 세금만 계속 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러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법인들, 기업들의 이제 활동을, 경제 활동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금들을 감면해 주는 것들이 많을 텐데,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의 이제 힘이 모여서 집단 의견을 내보이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이제 세금은 계속해서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하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좀 국민들 개개인도 좀 알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을 뽑을 때 관료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민주당 찍어라, 무조건 국민의힘 찍어라, 무조건 진보다, 무조건 보수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정책적인 결정들을 할 때는 뭐 진보나 보수나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진보라고 보수라고 뭐 좀 더 제대로 된 가치를 표현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는 겁니다. 뭐 좌파들은 이렇다더라, 좌파들은 염치가 없다더라, 좌파들은 뭐 범죄자들의 인권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 안 한다, 뭐 보수는 오직 극우로 해서 친일파적인 친일 행적을 내보이고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서는 놈들이 우파더라, 뭐 이런 비방하는 자극적인 얘기들로만 이렇게 도배가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우리 실생활에,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삶에 누가 도움이 되고 누가 도움이 안 되는지, 사모펀드의 앞잡이가 돼서 서민들의 주머니 쓰는 데에만 혈안인 놈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한 정책도 마찬가지고 세금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들 민영화시키려고 수작질 부리는 놈들이 민주당이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회초리 들어서 혼내야 줘야 되는 거고, 뭐 대구에 국민의힘 철밥통들 다 깨야 되고, 저기 전라도에 민주당 패거리들, 토세력들도 다 깨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뒤집어야 되고 바꿔야 되고 판을 갈아야 되고 어느 안쪽에다가 몰빵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경쟁시키고 정책적인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지, 사람들의 심리적인 아니면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들은 좀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들의 법인세가 저렇게 늘어나고 그에 비해서 근로소득세는 많이 급등했다라는 현실을 볼 때 앞으로도 아마 만만한 게 근로자들이라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더 많이 아마 세금을 징수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로소득세들, 세금들, 서민들 대상으로 한,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 무지하게 늘어날 텐데 그 계속 보고 있을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애써야 되지 않나. 그런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다 무조건 찍고 민주당이다 무조건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고 점검하고 따져봐서 제대로 된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야, 그래야 우리의 세상이 좀 바로 잡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험난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서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더 힘들다고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되려 도리어 더 이제 험난해지고 더 험악해지는 것 같고 더 서민들만 더 사는 게 빡세지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잡히고 또 개선시키고 잘못된 부분들 낭비되는 세금들 없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또 국회의원들이 관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냥 맡겨놓고 도둑질을 하든 뒤통수를 치든 그러든지 말든지 나 몰라하고 하라고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하고 국회의원하고 거대 양당 그 연놈들이 뒤에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궁작궁작하고 수비한다 그러고 공격한다 그러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악수하고 자기들끼리 해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도둑놈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 부릅뜨고 잘못했던 것들, 잘못된 행동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는 짓들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또 언제 어떻게 얼마나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지 모르니 함부로 세금 낭비하고 헤쳐먹고 배임행위 저지르는 인간들을 절대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 더 큰 도둑놈들만 양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의심하는 눈초리로 그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감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려스럽고 염려스럽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따져보고 잘 생각하고 잘 궁리하며 지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세금을 깎아주고 우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냥 나아지는 거 그런 일은 없다. 그러므로 더 정신 차리고 더 염려하고 더 확인하고 더 점검하고 더 의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유지되고 지켜지고 다듬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험난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금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어서 서민들의 삶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더 추락할지 우려가 되고 겁나고 두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절대로 눈 감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니 그냥 좌파니 우파니 이분법적인 논리에 빠져가지고 단세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뭐 조국당이든 누구든 간에 서민들, 국민들,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이 경제적인 도둑놈들을 잡아내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누가 됐건 간에 그에게 표를 몰아주고 그를 좀 더 높이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근로소득세 9.2%씩 연평균 증가하는 일 따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